정유 오빠 아닌 거 확실해? 확실해. 하진 않지. 확실하진 않지. 근데 내가 가는 것까지 분명히 봤거든. 뭐 설마 다시 돌아왔겠어? 경찰입니다. 언니, 저예요. 언니 안에 있어요? 언니! 언니, 괜찮아요. 천천히 말해봐요.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. 얼굴은 못 봤겠네요. 전혀. 목소리도 못 들었어요? 남편분한테는 연락했어요. 왜요? 사업 때문에 필리핀 갔어. 아, 그래도 이 정도면 연락해야죠. 도순경. 약은 약사에게, 시민보호는 경찰에게. 아! 오빠 진정해! 이러면 오빠도 문제 생겨. 야! 야! 내 이럴 줄 알았어! 너희 눈을 어디다 먹었냐? 어? 이 새끼 마트에서 일하는 새끼들! 아! 야! 야! 너 뭐야? 기시면 꼬레 경찰이라고. 선생님도 꼬레 사람이라고 말은 할 줄 아십니다. 언니, 아는 사람이에요? 누나, 전 남편이야. 뭐야? 너 어떻게 알았어?
좀 불안해서 계속 지켜봤어. 야, 누나 맞고 사는 것도 알았고 얼마 전에 이혼한 것도 알아. 어떡해. 미안해. 물어보지도 않고. 알고 있다고는 말하려고 했어. 내가 계속 할 말 있다고 한 게 계속 누나한테 그러니까 괜찮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날 내가 좀 마음이 앞서서 미안해. 영화를 찍고 앉아있네. 둘이 잤냐? 어? 잤지? 아, 성함이? 우명수요. 우명수씨 주거침입죄로 체포합니다. 뭐? 당신은 변호인에 선임하실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다. 언니 맞았죠? 폭행 추가합니다. 뭐 또 이 사람이 그랬어요? 성폭력의 살인 미수 그것도 현행범이죠. 아니 그걸로도 차고 넘치는데 스토킹 처벌 등에 대한 법률도 위반하셨습니다. 아 스토킹은 뭔데? 요. 언니 계속 쫓아다녔지 않습니까? 지난번에도 주거침입하셨고. 아씨. 경화도 너가 그랬어? 경화? 얼마 전에 살해된 여자 말이 이 동네에서 황도캔으로. 아,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. 아, 확인해봐요. 어? 여기 있으니까 확인해보라고. 아, 사업자 필리핀에 갔다가 며칠 전에 돌아왔어요. 야! 야! 안 와봐 좀 내가 탈게! 아니! 아니! 잔다고! 순순히 들어갔습니다. 할 말 있으면 서해 가서 하십시오. 아이!